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남성 탈모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꼭 여성형 탈모처럼 가르마부터 점차점차 숱이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남성의 유전성 탈모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시는 게 소위 말하는 M자 탈모입니다. 지금 보시는 노우드 분류 사진처럼 처음에는 헤어라인 양쪽이 점차 밀리다가 나중에 정수리가 비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남성 탈모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꼭 여성형 탈모처럼 가르마부터 점차점차 숱이 없어지는. 처음엔 몰랐는데 요즘 이상하게 소갈머리가 비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정수리의 탈모, 저희가 확산성 탈모라고 말씀드리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M자 탈모와 확산성 탈모는 치료의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M자 탈모는 모발이식을 굉장히 초기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 연목, 그러니까 정상보다 얇아진 모발들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앞머리에 모발이 연모화가 일단 돼버리면 약물치료로는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모발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성 탈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빈모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연모화가 특정 부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수리 전체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모두 나눠져 있고요. 모발이 완전히 빠져버리기보다는 애매한 굵기로 얇아진 채 꽤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모 손상을 피해가면서 고밀도로 이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발이식 할 수 없으니까 뭐 탈모약만 드시고 손 놓고 있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것이 바로 NHI 복합주사치료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나무가 뿌리조차 말라붙어 버렸다면 그 나무는 뽑고 새로 심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기가 약해졌을지언정 뿌리가 살아있다면 우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는 게 먼저겠죠? 저희가 복합주사치료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연모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발이식까지 가기에는 증상이 애매하실 때 약해진 모발을 굵게 만들어서 증상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것이죠. 실제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뉴에어 부산의원에서 복합주사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치료 전 사진입니다. 확산성 탈모 증상뿐만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두피 색깔이 굉장히 붉어져 있으십니다. 각질도 많으셨고 따가움이라든지 가려움 같은 불편함 역시 많으셨고요. 또 지금 사진은 저희가 복합치료 주사를 7회, 3개월 정도 진행한 뒤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모발도 좋아지기 시작하셨지만 무엇보다 두피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저희 복합주사 치료에 제대로 된 효과는 한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나오거든요. 이 고객님께서는 앞으로도 증상이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자이십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확산성 탈모가 꽤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서 가르마라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르마의 좌우로도 두피가 꽤 많이 비쳐 보인다 는 점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측의 사진은 치료한 지 4회차,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되신 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실 저희도 치료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반응이 빠른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고객님들이 이 고객님들처럼 굉장히 빠르게 증상이 호전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저희가 복합주사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과 정말 궁합이 잘 맞으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복합주사 치료에 제대로 된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치료하신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고객님은 여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신 사진처럼 헤어라인 쪽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르마라인, 정수리 쪽이 점차 비어가서 고민이셨던 분들 언제든지 저희 뉴에어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산성 탈모가 맞으신지 맞으시다면
주사치료가 적합하신 단계인지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